남한산성이 유네스코 세계 유형문화유산에 등재됐다는 소식이 지난 일요일에 있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11건의 세계 유형문화유산, 역시 11건의 세계 기록유산, 그리고 15건의 세계 무형유산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무형유산에서는 중국과 일본에 뒤지지만 기록유산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기록을 등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사료도 기록유산 등재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강신혜 PD가 보도합니다. 유네스코가 세계유형문화유산으로 인정한 남한산성입니다. 해발 500m의 험준한 지역에 성벽의 총 길이가 12km에 이르는 남한산성은 군사적으로 훌륭한 요새일 뿐 아니라 시대별 성곽 축소술이 집약돼 있어 건축사적으로 가치가 큽니다. 남한산성에는 동서남북에 하나씩 모두 4개의 문이 있고 성 안에는 행궁이 있습니다. 남한산성 행궁은 비상시에는 임금이 거처하는 궁궐로 정무시설은 물론이고 다른 행궁에는 없는 종묘를 갖추고 있습니다. 남한산성은 조선 인조 때 현재의 모습을 갖췄습니다. 인조 2년 이괄의 난이 일어나자 도성 부근에 피신처가 없어 공주까지 피난해야 했던 인조는 남한산성을 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인조는 자신이 지은 남한산성에서 비운의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인조 14년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인조는 이곳으로 피신했다가 45일 만에 삼전도에 굴욕을 당했습니다. 남한산성의 뿌리는 백제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곳은 백제 초기 왕성이었고 통일신라가 이곳에 주장성을 건설했습니다. 삼국시대 성곽의 특징인 계단식 성곽이 남아있을 뿐 아니라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도 외란과 호란 때 증축을 거쳤습니다. 한국은 2010년 하회마을 이후 4년 만에 세계문화유산 추가 등재에 성공함으로써 모두 11개의 세계유형문화유산을 보유한 국가가 됐습니다. 유네스코는 유형문화유산 외에 무형문화유산과 기록유산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15건의 무형문화유산, 11건의 기록유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형문화유산의 경우 이탈리아가 49건으로 가장 많고 중국이 45건, 스페인이 44건입니다. 일본은 18건입니다. 무형문화유산은 중국이 29건으로 최다 보유국이고 그 다음으로 일본 21건입니다. 기록유산 최다 보유국은 독일로 17건이고 한국은 오스트리아와 러시아, 폴란드에 이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기록유산을 등재했습니다.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사료를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하기로 하고 다음 달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